옆에 그냥 효도루. 안돼 아저씨 묻자 아저씨 효도루 아저씨 효도루, 그래. 아저씨. 효도루 형님 미스터 효도루. 미스터 효도루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 효도루 경 에이 아니 기선제압인데 도루씨 어때요? 도전장이잖아 도전장 미스터 효도루 무한도전이 효도루에게 보내는 무시무시한 도전장 과연 그들의 언어 수준에서 제대로 된 도전장이 완성될 수 있을까? 자 우리 아, 나 죽었다. 효도루 씨에게 저희가 이 무한도전 일동이 도전장을 썼습니다. 효도루 씨에게 안녕하세요. 일단 무한도전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니, 위험이 좀... 드리고요 괜찮아요. 도전장이야, 우리들 모든 얘기니까. 도전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결의에 차서 냉정하게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도전장. 좋아. 효도루 씨에게 좋아. 안녕하세요. 일단 무한도전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무한도전 유반장입니다. 좋아. 저는 1972년생이지만 76년생 효도루 씨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생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효도루 씨 한국은 소감이 어때요? 한국은 지금 청고마비의 계절이고요. 저는 누구일까요? 안녕 효도르, 미르코 크로캅, 킨턴 잭슨, 케빈 랜들맨 등 수많은 선수가 있지만 전 당신 편이에요. 당신도 내 편이 돼줘요. 이게 도전장이 맞는 거죠? 도전장이 좋습니다. 형, 동훈이에요. 아니야, 동훈이야. 형도 말라, 나도 말 놓고 서로 친하게 지내. 녹화 끝나고 집에서 오락해요? 오락 도전이죠, 오락 도전. 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전장입니다. 형, 다들 형을 피곤하게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전 제가 러시아로 갈게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봬요. 아 참, 정말 준하 형이 붙고 싶대요. 제대로. 효도루 선수, 우리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많이 많이. 어쨌든 잠시 후 뵐게요. 안녕. 효도루는 효도를 2006년 9월 어느 겨울 날 행동 청주라 한판 듣자. 이게 효도루 선수에게 보내는 저희의 도전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효도루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먼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도전!